오전에 카페 일을 끝나고 볼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답답해서 뒷동네 산책을 나왔다. 너무 숨이 가빠 오르지만 집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운동할 겸 걸으려고 뒷동산으로 나왔다. 정규직은 다행히 12월 5일부터 나가기로 결정됐지만 아직 12월 5일까지는 일주일 정도 더 남았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또 단기 알바를 구해봐야 되겠다. 보통 이 산책길은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산책로인데 그전까지는 계단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사가 끝나서 이렇게 예쁜 계단이 생겼다. 보통 여기는 우리 첼스와 함께 산책을 자주 오는 곳이다. 정말 겨울이어서 그런지 낙엽이 거의 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산책을 하다가 저기 멀리 고양이를 발견하였다. 정말 나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고양이들을 보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잘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든다. 여기서 보니 정말 나뭇잎이 많이 머리 떨어졌고 이제 정말 겨울이구나 하는 거를 체감한다.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 같다. 고양이를 또 발견하였다. 너무나 또 마음이 아프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지만 우리 첼스는 동물만 보면 물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작은 응원을 보낸다. 오늘은 집에서 어제 엊그제 옷 정리한 미키마우스 티와 면바지와 그 전에 항상 신고 다녔던 신발을 신고 나왔다. 오늘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나왔다. 나이가 35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키마우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다시 얼굴을 찍어본다. 정말 많이 많이 늙었나 보다. 정말 아무리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35살이라는 나이는 쉽지 않은가 보다. 정말 살도 요즘에 너무 드립드립지고 정말 운동해야 되겠다. 언젠간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